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것 이거예요. 이거는 빵. 어제 퍼스트 빌리지에 놀러 갔다가 빵 선생이라는 데서 샀어요. 이거의 이름은 후로마주 브리오시라는 거고요. 이거는 소세지 어니언이라는 거예요. 어니언 빵에 소세지가 있고 여기 블루베리가 안에 있고 크림 있고 여기 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엔 이쁜데 여러분 눈에도 예쁜지 모르겠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유 있어요. 딸기가 좀 궁금해서 하나 먹어볼게요. 블루베리가 좀 시큼하네요. 크림도 되게 맛있다. 이게 부드러운 브리오시 빵에 크림치즈와 블루베리와의 만남. 써있어요. 역시 크림치즈야. 빨았어요. 어제부터 깍두기부터 부주의하네요. 누가 보면 일부러 이러는 줄. 죄송해요. 딸기가 안 쉬고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나다. 이게 원래 여성분들 커피랑 포크로 이렇게 떠먹는 거죠? 약간 화면에서보다 실제로 보면 좀더 예쁘거든요. 실물파? 신랑이 커피랑 해서 브런치로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브런치는 간단한 비빔밥이 브런치지. 빵을 먹려고. 맛있네요, 근데. 크림치즈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빵만 남았을 때. 맛있다. 노릇노릇 조기지.
오늘 양파가 한 가득 있어요. 향 되게 좋다. 소시지도 되게 큼직해요. 나의 스타일. 맛있다. 네? 빡 반죽에도 파슬리 가루가 있어요. 뭔가 빵 가격은 조금 있는데 건강한 빵이래요. 이거 자주 사 먹어야겠다. 엄청 맛있네. 양파. 이런 빵은 제가 지금쯤 늦게 했어야 되는데 기름져서 하나도 안 느껴요. 양파 때문인가? 파슬리 때문인가? 빵에 간이 되게 잘돼 있네요. 좋아. 또 가야지. 먹을래? 맛이 있어요? 양파. 지정해서 죄송해요. 빵에 간이 되게 잘 돼있다. 에이, 그죠? 소세지 이렇게 약간 톡톡 이렇게 씹히는 그 식감이 되게 좋아요. 소세지도.
빵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게 오랜만인가요? 정말 맛있는 빵을 먹었어요. 괜찮네요. 하나도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소시지가 짜지도 않고 크림치즈는 부드러우면서 딸기도 되게 달았어요. 블루베리 약간의 신맛과 빵의 담백함 굉장히 잘 어우러졌었고요. 여기는 어니언이 느끼함을 확 잡아준 것 같긴 해요. 목에도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소세지 짠맛 톡톡 터지는 식감 그리고 빵에 파슬리랑 간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약간 짭조름했어요. 너무 짜다는 게 아니고 간이 딱 좋았어요. 정말 맛있는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